밥. 자, 저도 이제 가서 밥을. 자, 밥을 이렇게 한쪽에, 네네. 한 켠에 이렇게 싹. 한쪽에 밥을 푸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57분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초반에 좀 바쁘고. 네. 자, 밥을 이렇게 한쪽 절반에다 이렇게 퍼주세요. 절반, 절반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다 몰려있죠? 여기에다 마파두부만 부면 돼요. 이렇게 두부를 이 위에다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따라 하신 분은 오늘 저녁에 새로운 요리를 드시는 거죠? 이렇게 딱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파 두부 덮밥과 유린기가 완성됐습니다. 네. 오늘 아주 여유 있게 완성했죠? 아, 그러니까요. 야, 58분. 2분 이렇게 빨리 끝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네, 뭐. 사실 이거보다 훨씬 일찍 끝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수다를 좀 많이 떨면서. 야, 오늘은 뭐 스프님께서 아까 묘기도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여유. 자, 오늘 다 같이 완성한 요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같이 만드셨으면 보여주세요. 두 가지 요리를. 네. 화면으로. 네.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아. 오. 자, 와. 자,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자, 아이고. 우리 민혜영 로즈 두 분도 너무 이쁘게 담아주셨고요. 네. 야, 다 잘 나왔네. 우리 이수정, 윤은정 부녀님도 그렇고. 와, 최종호. 다들 최종... 이쁘게 담아주셨네요. 네. 남매님. 와, 감사합니다. 다 잘 됐어요. 아, 이안나. 와, 지금 뭐 중국집에서 시켜서 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네네. 네. 아, 진짜. 네, 정말 고생하셨고요. 네. 얼마나 맛있는지는 광고 후에 다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